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아까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이제 일본이 통화 정책을 변경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그 구로다 넘어져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최후의 보루선이었었죠. 유일하게 물론 유일하게는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 긴축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중국이야 뭐. 그런 거에 관계없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언제 긴축으로 바뀔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1년 내내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6월 달에도 한번 그 긴축 얘기 한번 나왔다가 사그라들었었고 뭐 그러다 총재가 내년 3월이 만기기 때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뭐 올해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들 예상을 깼죠. 하지만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발언은 좀 완화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발언을 믿을 수는 없죠. 이미 상단을 0.25에서 0.5%로 올려놨고 본인 후임자에게 부담감을 덜 주기 위해서 본인이 총대를 매는 거라면 당연히 발언은 완화적인 발언을 하겠습니다만은 행보는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월이 점도표가 높게 나오면 좀 약간의 긍정적 말을 하고 만약에 시장에서 상대 좋게 보면은 보수자가 말을 하듯이 너무 구로다의 말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장을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역캐리 트레이드 뭐 아직 이게 당장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과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 자금의 변화에 따라서 증시라든지 경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어요. 뭐 너무 오래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IMF도 일본계 자금 때문에 영향이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도 그런 것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어쨌든 우리 와타나베 부인들이 자금을 회수한다라면 이것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미국 증시는 반등에 성공하려고 반등에는 성공했습니다만은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FOMC 고강도 긴축 당연히 이어질 것이고 한은 총재도 어저께 3.5% 상당 금리를 높이겠다, 높일 수 있다라고 발언해 왔기 때문에 뭐 증시가 뭐 폭락으로 간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계속 쭉쭉 뻗어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은 계속해서 사그라들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러면은 그동안도 몇 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반등시 현금화, 주식 비중이 너무 많으시다라면 계속해서 현금 비중은 많게는 한 70% 이상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폭락 수준의 하락은 아니지만 반등시마다 주식의 비중, 현금 보유 물량을 좀 늘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정호영 원장님. 자, 삼성이 마이크로 OLED 투자를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접근을 해야 좋을까요? 자, 맞습니다. 어제 단독 기사로 언론에서 하나 나왔죠. 자, 삼성의 이제 마이크로 OLED 쪽에 투자 시동을 건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파일럿 라인에 이어 하반기에 양산 라인을 구축해서 2024년까지 양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거기 있어 가지고 장비 이제 제작 수율 걸리는 만큼 자, 일단은 내년 1분기에 테스트 장비라고 볼 수 있는 시험 장비가 자, 이제 시작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있어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수천억이란 말까지 쓸 정도로 이 언론사는 좀 크게 좀 보고 있는데 수천억까지 투입해서 월 생산 능력의 6,400장의 규모를 생산란을 구축한다에 있어가지고 2024년에는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삼성은 이 기술을 확보해 나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AR, VR 증강현실, 가상현실 확장, 현실, XR까지 시장에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로 OLED에 최적화된 디스플레이를 지금 현재 구축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해야지 미래 사업에 한 걸음 앞당겨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삼성의 마이크로 OLED 투자 시동과 관련한 사항 짚어봤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W게임즈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뭐 일단은 종목 선정이 좀 조심스러운 가운데 그래도 내년에도 어떤 기대감들 또 실적을
본다라면 나쁘지 않은 기업들은 좀 꾸준하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뭐 W게임즈는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소셜 카지노 쪽 관련해서는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 시장 자체가 다른 회사랑 다른 장점은 뭐냐면 그 신작 리스크가 적다라는,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뭐 엄청난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원래 하던 유저들이 옮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거리낌이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좀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P2E 관련해서도 안정적인 수수료 수입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경기 영향을 좀 덜 받겠죠.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때 조금 수요가 좀 많은데, 특히 소셜 카지노 쪽은 조금 더 수요가 많을 수 있다는 부분들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연초에 그 소송 관련해서 패소한 다음에 오히려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연말에 조금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기간 조정이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 전환 5만 5천 정도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4만 7천 원 정도, 61선 자리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W게임즈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5만 5천 원, 손절가 4만 7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호영 원장님. 네, 코스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OLED 청착 장비는 선익 시스템인데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마이크로 OLED 기존의 이 OLED 쪽은 유리와 플라스틱에 대신해서 이제 만들었다면, 이번에 이 마이크로 OLED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웨이퍼 기반으로 만들어진 실리콘 웨이퍼로 기판으로 된 OLED의 증착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기술은 지금 현재 유일하게 들고 있는 회사가 선익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있어 가지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추가 진행하려고 하는 쪽이 300mm죠. 300mm 12인치짜리인데 그 12인치에 있어 가지고 전 세계 MS 1위가 선익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있어 가지고 이 양산 준비에 있어 가지고 내년에 이 상반기에 지금 증착 장비 테스트 모드가 들어간다면 일단은 선익 시스템이 후보의 제일 우선순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에 있어가지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조금 강세만 보인다면 선익 시스템까지 오후장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갭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은봉의 외국인 매도가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은봉 공략이 좋을 듯 하고요. 자, 거기에 있어가지고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격 전략 먼저 알려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로 진행되는 것보다도 일단 후보의 몇몇 종목들이 지금 현재 물망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장중보다도 오후장에 이 종가 패팅이 좀 좋을 것 하고요. 자, 목표가는 2만 3천 원까지 전고점에 거래량이 실린 자리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바로 하단 자리가 있는 18,400원 자리를 보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으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선익 시스템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